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우리 가나안에 거하다 이 책을 기본 텍스트로 하는 특별한 시리즈 설교를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책을 읽는 것과 실제로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를 듣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책을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는 이유는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 충분한 설명을 책을 통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도 핵심을 잘 붙잡지 못하는 경우에 이 금요 성령 집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책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하나님이 명확하게 눈이 열리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의 전체적인 방향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좀 사치스러운 질문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인생이 뭐야?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유행과 가사도 있기도 합니다만 인생이 도대체 뭔가? 근데 그저 유행가의 어떤 한 주제 또는 뭐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철학적인 주제만 아닙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인생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도 실패하고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이 가난에 거하다 저자인 이진희 목사님, 그분은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이십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뭐 책을 여러 많은 책을 쓰셨지만 유명해지신 책이죠. 베스트셀러가 되는 아주 유명해진 책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그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이 많이 팔리게 됩니다. 인생이 도대체 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하여튼 어떻든지 정상에 올라가서 1등을 해서 합격을 해서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어떻든지 승진해서 내가 정상에 도달하고 그래서 그런 계통의 책도 서점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마치 산을 이렇게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광야를 일하여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산을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생은 광야를, 사막을 지나서 통과하는 것 같다. 네, 그런 내용으로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사막길을 쭉 지나서 사막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인지. 산은 말입니다, 전체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죠? 멀리서 보면 아, 내가 올라가야 될 산이 저 산이구나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 보이는 산을 향하여 우리가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사막은 끝이 안 보여요. 사막에 처음 초입에 서 있으면 도대체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보입니까?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딱 감이 잡힙니까?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대강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산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등산로를 따라서 쭉 가죠. 지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는. 근데 사막은 길이 없어요. 계속 모래바람이 부니까 그냥 방향만 있을 뿐이지 길이 없어요. 인생이 어느 쪽 갔습니까? 등산로가 있는, 명확하게 길이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삽니까? 아니면 도대체 하루하루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사막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산에 올라갈 때는 대략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 아래쪽에서는 어떨 거고 중간쯤에는 어떻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어떤 험한 지형도 있고 대략 산 올라가는 것에 예측이 가능해서 미리 준비를 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막은 지나갈 때 모든 게 불확실해요. 산은 올라가다가 아 힘들다 그러면 내려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사막은 계속 가야 길이에요. 이게 가다가 중간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막은 힘들어도 그냥 계속 가야 답이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을까요? 사막을 지나가는 것 같을까요? 그 책에서 인생은 사실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를 지나가도록 그렇게 이끄신다.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참 설득력 있고 또 실제로 눈이 열리도록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치 사막을 지나가는 것을 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이게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는 것과 사막을 지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든지 하여튼 이 광야를 제대로 빨리 통과하는 거지, 산 정상을 점령하는 게 아닌데도 산 정상을 점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으신 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노숙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진짜 그분들은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삶, 그런 심정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요. 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봐.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셨나 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광야를 생각하니까 이 광야를 제대로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신 게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바로 군사가 뒤에서 쫓아올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가 뒤쫓아오다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죠.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 순간이 언제지요?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에, 광야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 구원의 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속에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길만 아니에요. 그 점을 알고 나면 광야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그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고 기뻐했던 그 역사가 실제로 광야 생활에서도 가능한 거죠. 영적인 눈만 뜨이면 빨리 광야를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 언제 이런 어려움이 끝나요? 이러니까 광야가 점점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에 있게 조급해지면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제 3년째가 됐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왜? 이거 빨리 끝나야지, 빨리 끝나야지 하니까 점점 더 심리적으로 더 어려움을 갖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까닭은 괜히 고생시키려고 지나가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곳으로 몰아내셔서 저절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광야에 들어가면 그렇더라고요, 저절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지내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던 그 모든 어떤 영적인 흔적 또 마음의 어떤 이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려고 광야로 들여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뜻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걸 빨리 어려움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가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2017년이에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요르단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르단은 호텔에서도 어디서도 주일 예배를 드릴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이슬람권이기도 하니까 그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가 참 난감한데 주일이에요.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에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디서 좀 드리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 근처에 무슨 교회가 있든지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참 있다가 목사님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좋은 생각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광야에 나가서 가는 길에 우리 여정 중에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얼마나 멋있는지 광야 예배. 와, 그렇구나.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주변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광야에서 드리기로 하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제 호텔을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그냥 끝이 없는 광야예요.
거기에 이제 길이 쭉 나 있는데 버스로 쭉 가다가 중간에 세우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사님 여기서 내려서 저 광야 저쪽 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죠. 보니까 뭐 저 옆에 있는 조그만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내려서 길에서 내려서니까 야 광야길이 그렇게 걷기 힘든 것인 줄 내려서니까 알겠더라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언덕인데 걸어가 보니까 꽤 멀어요. 그리고 그냥 조그만 언덕인데 막상 그 앞에 가니까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교우들과 함께 쭉 광야를 한참을 걸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언덕에 그 경사진 곳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앉고 저도 이제 거기에 앉았어요.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언덕진 곳에서 앉아보니까 눈앞에 광야가 쫙 펼쳐진 겁니다. 버스를 타고 길에서 보던 광야와 실제로 광야 속에 들어가서 광야의 언덕에 앉아서 거기서 보는 광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마치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거기서 보는 것과 다른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광야에서라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가 그대로 실감이 돼요. 진짜 어디서 뭐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할 수도 없어요. 물을 구할 수도 없어요. 이런 광야가 끝없이 펼쳐지고 사람은 300만이 넘는 사람이 함께 몰려있다면 그건 뭐 며칠 내로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먹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러니까 광야에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길 못 찾고 헤매면 거기서 그냥 죽는 겁니다. 짐승밥이 되든지 목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오주여예요. 오주여. 당장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무슨 물을 마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그냥 생생히 느끼겠더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거기는 아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거구나. 이게 딱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광야를 괜히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매일 그렇게 인도하시는 40년의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없으면 당장 죽는 상황이니까. 이 점을 깨달아야 광야를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정말 그런 광야를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 그런 느낌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잖아요. 그죠? 가진 것도 없어요. 뭐 잘 때도 지금 내 집도 아니에요. 오늘도 집회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광야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 어떻게 먹었든지 어떻게 지냈든지 오늘 하루를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난 겁니다. 도무지 뭐 살아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루를 산 거예요. 아침에 만나가 내렸고 또 오늘 갈 길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그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는 광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가나안에서 사는 것을 함께 잘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그 상황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한 가지,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기적.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보면 이렇게 만나가 내려있다니까. 날마다 기적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24시간 확인하고 살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가만히 돌아보면 힘든 것만 보면은 뭐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또 뒤집어 생각하면 매일 기적이에요. 매일 기적. 하루를 살았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광야였다면 가나안 땅은 자기가 이제 농사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세요.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고 그걸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드리고. 광야를 지날 때는 집을 지으면 바보예요. 왜? 내일이면 또 가야 돼요. 지금 사막 한가운데 집 지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빨리 뭐 텐트라도 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걷어가지고 짊어지고 가야지. 무슨 뭐 벽돌로 집 짓고 뭐 이랬다가는 이건 뭐 사막은 완전히 끝이죠. 그게 광야였다면 광야에서는 집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광야에서는 무슨 재산을 모은다든지 그 재산 들고 옮기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은 광야에서는 정말 적합지가 않아요. 옷을 몇 벌씩 가질 이유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이제 가나안은 달라요. 가나안은 집을 지어야 되고 창고를 지어야 되고 곡식을 보관해야 되고 양떼들을 제대로 길러야 되고 재산도 증식해야 되고 내일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해 놔야 되고 그게 가나안 생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대로 가나안 생활, 정착 생활인 거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에서와는 다르게 살 거다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줍니다. 그게 오늘 읽은 12절, 13절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이제 집도 짓고 사나. 거기 가면 이제 재산도 모으고 거기는 곡식도 풍성하고 농사도 지어서 이제는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는데 이제는 곡식도 농사지어 먹게 되고 뭐 이런 정말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야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 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겠는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그렇게 살게 되겠는데 이제 모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14절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지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이나 뭐 밀가루나 이렇게 비축해 놓고 살아요. 며칠 먹을 거는 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집 짓고 살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꼭 필요하지도 않아요. 가나안 생활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모세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면 집도 짓고 재산도 모으고 풍족해지고 여유도 있게 하게 되겠는데 광야 생활에 비하면.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17절에 가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농사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곡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농사 지어 거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농사 지어 거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적절하게 비도 내리게 하시고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농사 지어서 거둔 거죠. 내가 뚝딱뚝딱 지어서 지은 집이지 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위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살기가 참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사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가나안 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제로 이렇게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우려가 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이제 염려하고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숭배 그 땅의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죄를 지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은 광야로 쫓겨납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요. 자,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은 게 아니고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로마도 똑같은 일을 겪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런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유럽 교회도 그랬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쫓기는 것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라지지를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이 농사를 짓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법을 몰랐어요. 광야에서만 쭉 지나왔기 때문에. 근데 농사 짓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짓는 거 보고 이제 배우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바알신을 섬겨야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풍년이 되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신을 섬겨야 풍년이 된다고 믿는 그런 세상에서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대로 돈돈 하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제일이에요. 돈이 가장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른데도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돈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시키는 대로 돈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긴 게 그대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돈으로 돈에 대한 생각과 욕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전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들여보낸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엄청난 죄가 많이 있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죄를 제하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거민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땅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 가나안 사람을 진멸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노예도 삼기도 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서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의 문화에 자기들이 빠지고 종교를 그들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똑같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려요. 가나안 백성들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도 멸망하여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오히려 더 광야보다도 위험한 곳이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라고 명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가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난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가나안에 거하다 이 책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으면 하고 원했던 것은 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공부를 하고 배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집에 가서 자는 게 잠은 자는 게 아니니까 밤에 잠이 와야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매달렸던 시절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잊어버렸다면 내가 광야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살기가 조금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그래도 집에 며칠 먹을 것은 그냥 있고 당장 하나님이 당장 무슨 조치를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뭐 내가 거처할 방도 있고 또 뭐 며칠 먹을 식량도 있고 또 좀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또 주변에 뭐 아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해지지 않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걱정했던 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을 것이라. 광야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게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광야를 지나는 시점이 있었어요. 아마 그 시절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전혀 그 시절을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이제 이 예배당을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그걸 갚아가는 과정을 목회해 오면서 진짜 광야를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저는 퇴근을 못해요. 재정부 재정위원장이신 장로님께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실 때까지 저는 퇴근을 못해요. 무슨 보고가 제가 들어야 하냐면 이자를 갚을 수 있는 헌금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헌금된 것을 다 계수했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부채의 이자를 갚아야 되거든요. 지금 제 기억에는 매주 한 4천만 원씩 갚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됐느냐? 그러니까 매달 4천만 원씩 정말
피말리는 기다림이에요. 세종 장로님이 헌금이 되어서 다음 주도 교회가 살림을 꾸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감사하군요. 그리고 집에 가서. 광야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날 먹을 것 그날 주시고, 그달 먹을 것 그달 해결해 주시고,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낸 세월을 돌이켜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지냈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랬던 시절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도 일본 형제교회에서 예배당을 마련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해왔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지막에는 다급하게 그런 상황이 몰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빚을 5억을 더 지고, 그렇지 않아도 빚이 지금 많은데, 빚을 5억을 더 지고 일본 교회에 보내고 그 일본 교회 예배당을 마련하고 뭐 그랬던 간증도 있어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어졌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장로님들도 한 사람도 반대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런 마음이 기도 중에 든다고 했을 때 장로님들이 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목사님이 하셨냐고. 우리가 5억 빚을 더 짓고 우리 일본에 보냅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예배당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이 건축회사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5억을 더 우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건축회사에서 동의를 해줘야 그게 나오고요. 그때 가셨던 장로님께 당신들 미쳤냐고 그랬어요. 지금 당신들이 남의 교회 지금 신경 쓸 형편이냐. 그 돈 있으면 우리 거나 갚아. 이러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런 일도 거치면서 하여튼 그렇게 지냈어요. 오직 순종, 오직 믿음, 오직 주님. 너무 어려우니까 아주 선명해지는 거야. 주님만 믿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어차피 뭐 죽을 거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5억 더 지고 죽자 이런 각오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광야는 지났어요. 그래도 교회 재정 뭐 주일 끝에 재정부에서 보고를 받아야만 퇴근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사는 거죠. 이제는 모아두고 교육관도 지었고 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참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된 거죠. 지금이 가나안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위험한 형편에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순종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순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교회 사랑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 2월 마지막 주 교회 사랑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진짜 죽을 위기에 빠졌던 그때를 기억하자.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때가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광야를 지날 때는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죽기 살기로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믿음이 좋구나. 그는 형편이 괜찮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만 믿고 그렇게 사는 거죠. 가나안에서는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의 역사를 수시로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만큼 형편이 나아진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똑같이 같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아요. 광야에서는 생존 자체가 문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저 그날 먹고 사는 게 정말 절박한 처지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라.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일이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좀 먹을 여력도 남겨두고 어떻게 좀 가지고 있는 돈도 있는데, 아, 광야보다 못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시 다 걷어가시고 다시 광야로 나가게 하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게 훈련하시려고. 여러분, 가나안을 풍요한 곳, 어려움이 없어진 곳, 이런 개념으로 가나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어려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구조로만 가나안을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나안은 절대로 풍요하고 편안하고 좋은 곳은 만은 아닙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갈대아, 우르, 가나안보다도 훨씬 좋아요.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만 따지면 이 세상에도 우리 눈을 현혹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야, 저기는 진짜 좋은 곳인가 봐. 저기는 진짜 비싼 곳인가 봐. 그런 데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어서 가게 하신 곳이 가나안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가나안인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아이고, 실망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다가 헤브론에 왔어요.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못한 곳이에요. 그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갔죠. 아주 거기서 살려고 갔어요. 왜? 애굽이 훨씬 더 풍요하고 좋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그때 여러분 정확한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곳이라면 여기가 내 가나안이라. 이 가나안에 거하다 5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에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압니다. 오늘 기도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나안에 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나안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황윤철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태국에 계십니다. 중국인 신학교를 지금 섬기고 계신데 이번에 보내오신 선교 보고에 딱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황유조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곳에 온 지 71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를 새롭게 부르신 저희 가정의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이집트보다 좋은 이유는 이집트보다 더 풍요롭고 비옥하여 젖과 꿀이 떨어지는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에도 여전히 광야는 펼쳐지고 스스로 땅을 개간해야 하고 정착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땅입니다. 저희 가정도 정든 한국을 떠나 다시 선교지로 들어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아이들에게도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곳에서 다섯 번째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단어가 잘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살려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매일 학교에서 마음의 전쟁을 치릅니다. 학업 준비를 해도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벅차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에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분명한데 이곳에 오기 전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가나안 땅은 아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가족이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붙잡습니다. 가나안이 이집트보다 좋은 이유는 주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땅입니다. 예배 때마다 아이들은 하루에 힘들었던 일, 상처받았던 일을 나누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의 어려움을 나누며 속상해하고 따라가기 힘든 저희의 체력에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니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리만큼 주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고 놀라우리만큼 주님의 격려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전히 아이들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지만 아이들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역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조차도 다 감사가 되고 순종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깨닫게 된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저희 가정이 가나안의 생활에 더 잘 적응해 나가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사는 성도의 삶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역사하신 것과 전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그 스타일이 다르세요. 광야에서는 만나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놀랍게 쓰세요. 중요한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입니다. 주님을 바라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내려면 광야에서보다 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일기를 매일 쓰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1시간 기도를 꾸준히 하고 교회 공동체 예수 동행 속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을 계속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성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저 생존의 땅이었던 광야와 달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그 광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저에게 너는 이 광야에서처럼 나만 바르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배를 준비할 때 정말 마음에 아 내가 사막 수도사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도 좋겠다. 정말 저로서는 잘 믿어지지 않는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 여기서는 진짜 주님만 바라보겠다. 한국에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가 안 바라보았다가 자꾸 헷갈리는데
아, 광야에 딱 들어오면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게 뭐 너무나 명확해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서 그 광야 수도원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 너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이 느낌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또 아는 사람들, 익숙한 뭐 한국 문화, 또 교회 성도들, 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집, 또 우리 장로님들과 옆에서 보좌해 주는 부목사님들 다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교회에는 열심히 섬기면서도. 근데 여기 광야에서처럼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마음 잊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그 가나안은 축복의 가나안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설교 때 했어요. 그때 성지순례 같이 가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가 우리에게 진짜 광야입니다. 더 무서운 곳이니까. 이 들판보다도 더 무서운 곳이 우리의 한국 생활입니다. 이제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매일 일기도 씁시다. 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는 지금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셔야 되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광야를 지나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있습니다.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광야를 지나든 가나안 땅을 지나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건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 뛰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다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뛰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속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게 되기를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오직 더욱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상황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문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빨리 어려움만 지나가기를,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요, 주님, 더욱 주님과만 동행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시간의 두 번째 기도는 풍요하고 또 여유로울 때, 그때가 더 두려운 때인 것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드렸던 기도, 내가 고난의 때에 그때 가졌던 믿음, 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의 심령에 정말 광야를 지날 때 가졌던 그 믿음과 그 결단, 그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풍요와 여유로움, 성공에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소서. 위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다시 힘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소개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소개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공개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감동을 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그런 마음을 남아, 하나님 소한 마음을 남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남아, 힘들고 안정을 모여주소서. 하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용서해주소서. 하나님 말하신 대로, 하나님 말하신 대로 관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받고 나아주시고 주여야 주의 놀라운 은혜와 부모님, 하나님 은혜와 부모님으로 하나님 가져야 주시기 원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이러한 형식을 구하라.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기도하라. 정말 가나안에 실족하지 않는, 교회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그런 정부와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해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삶, 광야에서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의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저 생존하는 것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명의 삶으로 주여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